바닥으로 공을 쳐낸다 생각. 바닥으로요? 손바닥으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보지 않게 하죠. 마랑입니다. 자, 드디어 테니스를 하러 왔습니다. 테니스 장비빨이야. 제 몸에 맞는, 제 능력에 맞는, 제 플레이 타입에 맞는 테니스 라켓을 커스터마이징 하러 왔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바타 테니스 분 맞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바타 테니스의 BJ 풋볼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먼저 테니스를 배우기 전에 이 라켓을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마랑님에게 딱 맞는 그 라켓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준비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 마랑님의 이 몸매를 보면요, 이 테니스를 치시기에 사실 적합한 몸매는 아니에요. 전 살짝 비슷해요. 나달. 나달 선수도 요즘 근육을 빼고 있습니다. 이 라켓 같은 거는 무게가 대충 얼마큼 나가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300g대 라켓을 가장 많이 쓰시죠. 이게 300g밖에 안 돼요? 예. 저 여기 신기한 게 지금 테니스 코트가 있고 이곳에 또 매장이 있어요.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저희만 이 시설을 갖추고 있을 거예요. 코트와 매장이 함께 있는 곳, 경기도 안양의 CS 스포츠입니다. 자,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홍보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라켓을 저희가 골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디 있습니까? 라켓 여기 준비해놨습니다. 와, 벌써. 자, 라켓을 고르실 때는 이 헤드 사이즈, 그 다음에 라켓의 무게, 그 다음에 밸런스, 그 다음에 스트링 패턴, 뭐 요런 패턴이야, 줄이 많이 들어갔냐, 적게 들어갔냐, 약간 요 기준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많이 들어갔다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좀 파워적인 느낌이나 컨트롤적인 부분. 적게 들어가면요? 적게 들어갔을 때는 회전력, 홀딩감. 아, 오히려 적게 들어가는 게 회전력을 더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켓들도 보면은 에어로 같은 경우가 스핀에 특화된 라켓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나달 선수 같은 경우는 스핀량이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선수로 유명해요. 줄 수가 조금 적을수록 스핀량을 더 극대화시켜줄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나달 세팅!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나달 세팅? 세팅 가능하죠. 왼손 선수한테 오면 까먹는 약간 그런 거죠. 지금 라켓이 다 됐습니까?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작업 지금 막 한 거예요. 뜨겁지 않아요? 약간 따끈따끈 할 때. 오, 하이. 살짝 기분 좋아. 근데 여기 뭐 페인트 같은 거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원래 이게 유명 선수들이 그 브랜드의 스폰을 받을 때 그 로고인데요. 그것까지 또 센스 있게 넣네요, 또. 아, 이걸 이제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 라켓에 대해서 이제 또 나달이랑 완전히 또 나달 이거 뭐예요, 이게? 그 로고예요. 그 이 브랜드의 로고. 바볼라 로고. 끝났다. 나달 세팅으로 된 제 라켓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일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면서 라켓을 만들지는 몰랐어요. 테니스의 마랑. 약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나달입니다. 제 손에 이미 라켓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테니스로 끝장 보겠다는 말이죠. 저는 한번 배운 스포츠를 빠르게 흡수하는 그러한 메타몽. 요새 마랑의 메타는 메타몽. 오늘 마랑의 테니스 스승님을 모셔봐야겠죠. 김기섭 프로님. 안녕하세요. CS 스포츠 아카데미 김기섭 프로입니다. 테니스 얼마만큼 치셨습니까? 한 25년 정도. 코치 거기서 우승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 지도자부 시합에서 예, 몇 번 우승했습니다. 그냥 1회 우승도 아니고 몇 번? 이거 셀 수 없다. 아니요, 나 신경 안 쓴다. 아니, 셀 수는 있습니다. 아, 셀 수 있습니까? 지도자에서 탑 아닙니까? 말 맞다 나왔죠? 아니 탑 정도 맞죠? 네! 자, 탑 지도자 분에게 오늘 테니스를 배웁니다. 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십니까? 잘 몰랐습니다. 스포츠 귀신이에요. 그러면 일단 오늘 저희 테니스 채널 또 제가 좋은 거 받았거든요. 저 오늘 나달 스타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시작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일단 한번 치는 거 보고. 네.
뭐야 이거? 와! 근데 막 휘둘렀는데 그냥. 어 뭐야?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백핸드 한번 쳐볼까요? 백핸드. 어 백핸드. 자세만 조금만 다듬으면 네. 포핸드는 괜찮을 것 같고 백핸드는 어떻습니까? 백핸드는 야구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제 준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그립은 어떻게 잡습니까? 그립을 설명을 따로 제가 잠깐 해드리면 네. 라켓을 잡을 때는 저희가 우리가 흔히 망치 잡듯이 네. 이렇게 잡으시면 절대 안 되고 아 이렇게 잡고 예, 안 되고 그립은 항상 악수한다는 느낌 악수한다는 그렇죠 아, 라켓이 손에서 약간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나와야 돼요. 아 배드민턴이랑 원리가 좀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예. 그다음에 검지손가락 보면 지금처럼 이 손가락 하나 정도 내가 손을 하나 넣었을 때 아, 손가락 하나 정도 아 이렇게 맞네요. 그렇죠. 자 오른손으로 자 공 맞는 타점에다가 라켓을 놓으시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놓고 제가 공을 던져줄 거예요. 똑같이 그럼 바운드 한번 시키고 자 올라오는 볼을 터치 그냥 갖다 대는 느낌 자 터치 그렇죠. 자 다시 터치 그렇죠. 다시 자꾸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터치 그렇죠. 테니스는 많이 움직여야 돼요. 이 코트를 다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볍게 잔발. 자, 그리고 이따가 잔발 하고 있다가 오른발부터 오른발, 왼발. 그렇죠. 그리고 터치. 자, 오른발, 왼발, 터치. 그렇죠. 다시 오른발, 왼발, 터치. 그렇죠. 다시 오른발, 왼발, 터치. 자, 잔발. 발 계속 뛰어야 돼. 서 있으면 안 돼. 서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움직여서 그렇죠. 자, 터치. 그렇죠. 자, 터치하고, 그렇죠. 오른발, 왼발, 그렇죠. 오른발, 왼발, 수더. 이게 제일 기본 단계. 팔을 들 수 있으면 구부리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팔을 일단은 임팩트 맞는 순간부터는 팔이 펴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거리를 잘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아.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가는 피니시 동작을 할 거예요. 네.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시다. 네. 그러면 여기가 3시. 네. 3시, 2시, 1시, 12시. 12시까지? 까지 갔다가, 네. 자, 6시 등 뒤로. 등 뒤로 이렇게 보내요? 그렇죠. 등 뒤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왼손 자 같이 자 아. 쉽게 얘기하면 양 그 농구공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자 앞에다 던질 때 양손 같이 던져야 아, 되죠. 이렇게. 자 몸을 그렇죠. 팔로스루 그렇죠. 팔로스루 자 팔로스루 하고 마지막에 6시 방향으로 넘어갔을 때 왼손으로 라켓을 잡아주고 아 알겠습니다. 3시 방향 팔 피고 그렇죠. 자 팔 피고 그렇죠. 자, 자, 그렇죠. 자, 자, 피니시 동작 해야 돼. 그렇죠. 자, 6시 방향. 그렇죠. 다시 6시 방향. 그렇죠. 자, 그렇죠. 오, 자세 나오는데 자세 나와? 그렇죠. 자, 하나, 둘,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볼이 오면 몸을 먼저 턴을 해주는 거야 옆으로. 오는 방향으로 자 턴을 할 때는 상체만 틀어준다 발하고 그리고 오는 방향으로 바로 뛰어간다 뛰어가서 스탠스 오른발 왼발 잡고 스윙 그렇죠 끝났죠 그러면은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일로 와야 돼요 자, 사이드로 움직이면서 왜 이 사이드 스텝을 해야 될까요 역동작이 안 걸리는 거야 자 포핸드를 가서 공을 치고 들어오는 동작에 사이드 스텝을 밟아야 역동작이 안 걸리고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옆으로 뛰어간다 그렇죠 뛰어가서 스탠스 잡고 스윙 들어갈 때만 사이드예요. 세미 웨스턴. 네, 이 그립을 잡아주시는데 아까는 라켓 면이 열려 있었잖아요. 오픈이 돼 있었잖아요. 지금 약간 기울어진단 말이야 앞으로. 손목은 될 수 있으면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자, 손바닥으로 무조건 손바닥으로 공을 쳐낸다 생각해요. 손바닥으로. 예. 네. 나이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죠. 항상 스탠스 오른발 왼발. 그렇죠. 오른발 왼발. 다시 오른발 왼발. 그렇죠. 다시 뛰어가서 스윗. 그렇죠. 자, 스윗. 라켓 먼저 빼고. 나이스. 생각보다 엄청 잘하시는데. 아, 진짜 만능인가 봐요. 자, 백핸드 이제 배울 건데요. 원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달처럼 두 손으로 치는 투핸드가 있어요. 투핸드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양손 백에는 나달 라켓을 들고 오셨으니까. 백핸드 할 때 오른손은 컨티넨탈로 잡고. 그렇죠. 왼손으로 이선. 이선.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이렇게 골프 치는 것처럼 손가락이 맞물리면 안 돼요. 자, 그냥 양손으로 잡아. 그렇죠. 이렇게 양손을 잡아주는 느낌. 스탠스를 잡았을 때 무릎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럼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스윙을 하면 무릎에나 허벅지에 이렇게 계속 무리가 가요. 펴야 돼요? 그렇죠. 골프 느낌하고 비슷해요. 아, 네. 임팩트 맞고 일어난다. 그대로 쳐서 올린다. 백핸드 스윙. 그렇죠. 왼손 더 올려요, 왼손. 그렇죠. 왼손 더 올려요, 왼손. 그렇죠.